전종서 레깅스가 뭔데? 뭐 야구 쉬고 있어요? 전종서? 일본에서? 뭐 나쁘지 않은데? 뭐가 문제야? 아니 근데 이거 뭐 엉뽕인지 뭐 골반뽕인지 어떻게 알아? 보는 방법이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냥 뽕이 없어 보이는데 뭐 보는 방법이 있는 건가? 내가 알기로는 골반이 넓고 안 넓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비치의 강민경이 얘기해 줬는데 그 다리 사이 여기에 공간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게 이제 골반이 넓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래. 어. 여기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은 아니야, 골반 좁으면 말라도 붙어. 마르면 생긴다. 아이, 참, 또 우기신다. 자, 보자잉. 나오잖아. 멀리 찍힌 거긴 한데 딱 봐도 중간에 요 저 틈이 있잖아. 여자 골반 보는 법. 여자 골반 다리 사이. 이거만 봐도 그래. 사이 갭이라는 게 있대잖아. 요거 사이 갭. 요걸 사이 갭이라고 하는구만. 이게 사이 갭이라는 거라. 강민경 사이 갭. 아니 근데 우리가 골반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막 보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그냥 한짤로 설명해 줄게. 한짤로. 또 그림 잘 그리니까. 골반이 넓으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다리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사이가 있는 거야. 오케이? 골반이 좁아봐. 골반이 좁아. 사이 갭이 없어. 이건 사이 갭이 아니야. 골반이 넓으면, 이렇게 다리가 될 거 아니야. 이게 있는 거야. 오케이? 이약 물고 부정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전종서도 사이갭이 딱 있잖아. 근데 뭐 이게 왜 논란이 된 건데, 레깅스가 문제다. 뭐 좀 욕을 먹었나 보네. 아니 뭐 하나도 문제될 거 없다. 신경 안 쓸 듯 본인도. 아 이거 갈라치기 글이야. 넘어가. 이거 재미,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짬뽕집에서 바퀴벌레 나와갖고 저번에 오슈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짬뽕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이 바퀴벌레를 좀 잘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바퀴벌레 여러 종류가 있어. 요렇게 생긴 애가 갈색으로 그려줄게. 바퀴벌레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가 먹바퀴야. 먹바퀴.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길게 생기네. 좀 검은 애들은 이게 검어. 검은 애들 조금 검하게 생긴 애들은 먹바퀴고, 근데 얇고 좀 길게 생긴 애들 있어. 얇고 조금 길게 생긴 애들은 독일바퀴라고 해. 독일바퀴. 얇고 길어. 이 독일 바퀴. 바성생 중에 제일 징그러운 게 무슨 바퀴인 줄 알아? 존나 크고 더듬이 뒤지게 튀어나온 애들 있잖아. 개역겨운 애. 그게 바로 미국 바퀴야. 미국 바퀴가 제일 징그럽게 생겼어. 존나 날개 막 살짝 삐져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 바 선생 중에 제일 징그러운 게 바로 미국 바퀴야. 이 겁나 혐차 얘네들은. 혐 맥스야. 근데 친구 둘이서 중국집을 간 거야. 중국집을 갔는데 짬뽕을 너무 맛있게 먹고 국물 이제 거의 다 마셔갈 때쯤에 뭔가가 보여. 아 제발 아니겠지. 아니길 바래. 근데 미국 바퀴 바 선생이 들어있던 거야. 보고 진짜 와 이 사람 트라우마 졸라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거의 뭐 순대에 시추 들어있는 격. 시추 순대국 정도. 근데 그 이상이야. 시추 순댓국 같은 경우는 머릿고기 중에 솔직히 눈썹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그 이상이야. 아 시추 족발. 시추 족발도 있고 눈썹 순댓국도 있잖아. 그 이상이야. 자 보자. 전에 이제 봤던 걸, 그러니까 뭐 대처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주자면은, 친구랑 이제 탕수육이랑 뭐 볶음밥이랑 뭐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알바생한테 따졌어. 알바생이 잠시만요 주방에 들어가더니 사장님한테 근데 이제 알바생이 나와갖고 한 얘기가, 아 사장님 바쁘셔가지고 저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네요. 예 가격 빼준다고. 볶음밥 가격 하나 빼준다고. 그러니까 볶음밥을 시켰는데 짬뽕 시킨 게 아니라 볶음밥을 시켰는데 볶음밥 국물이 그 안에 이제 그 바퀴벌레가 들어있던 거지. 자 이제 좀 약간 좀 혐주입니다. 혐주의.
예, 먹다가 국물 먹다가 어 뭐야 씨발. 어. 곱등이가 더 혐오스러울까 바퀴벌레가 더 혐오스러울까? 약간 흡사 비주얼이 약간 곱등이 비주얼도 좀 있어. 근데 나는 바퀴벌레랑 곱등이랑 둘 다 진짜 역겹거든. 근데 그나마 좀 비교해보자면 그래도 그냥 곱등이가 날 것 같아. 어, 곱등이도 개빡세지. 근데 곱등이에 대해서 내가 좀 바퀴벌레보다 좀 더 덜 협찬은 건 이유가 뭐냐면은 곱등이를 튀겨먹는 새끼들 있거든, 유튜브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곱등이를 막 먹더라고. 어. 그래서, 뭐, 그래서인지 난 차라리 곱등이나 바퀴벌레 중에 뭐가 있었으면 더, 뭐가 더 최악이냐. 근데 난 바퀴벌레 같아. 어. 건져냈어. 건져내갖고 사진을 찍어갖고 뒤집어 까갖고 이제 인증을 한 거야. 이건 국물에 절여지고 졸여진 거야. 원래에는 더 컸을 거야. 어. 내가 봤을 때 얘는 미국 바퀴 같아. 어. 그래갖고 얼탱이가 없었겠지. 뭐야, 그 고작 그냥 한다는 대처가 볶음밥 가격 빼준다고? 계열받지. 그래가지고 커뮤니티에 퍼지고 거기다가 이제 어 민원 넣고 식품의약 약 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이제 국민식문고로 신고를 했어. 어 식품위생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이게 어 사건 반장 어 JTBC에서 또 이거 냄새 맡고 물었어. 친구는 이제 펜코하고 이제 펜코랑 저 개드립 하는 저 친구들인데 친구 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한테 연락 오던 뭐래 JTBC가 전화로 인터뷰했다. 식약청이랑 시청에 민원 넣고 방문하고 JTBC 제보하고 인터뷰하고 어 JTBC 음식점 사장이랑 인터뷰를 했대. 또 사장이 한다는 말이 날씨가 추워서 바퀴벌레가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다. 그렇게 막 들어오면 걸러내기가 힘들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 보고 어 더 뭔가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네. 자, 지역색은 거르고 결국 바퀴벌레 육수는 그날 점심시간에 식당 간 사람들 모두가 먹지 않았을까? 그래서 왜 사과 안 했냐? 너무 바빠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대. 어. 영업 정지. 근데 5일? 15일? 맞아. 여러분, 중국집 음식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 어. 진짜 위생이. 그러니까 그 중국집에서 일해본 사람들, 중국집 주방의 실태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내가 선동하는 걸 수도 있어서 약간 조금,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 당연히 안 그런 데도 있는데 중국집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생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친구가 얘기하기를, 알바를 이제 꽤나 오래 했었대. 어, 뭐, 접시도 좀 닦고, 뭐, 이렇게, 저, 있었나 봐. 그랬는데, 이제, 서빙도 하면서 주방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그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중국집 음식을 아예 안 먹는 데잖아. 너무 더러워갖고. 어. 매번 쉽게 일반화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 친구의 이야기인 거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중국집 음식을 많이 먹었었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고. 뭔데 이게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지? 셀프 세차.
어우, 시트까지 아주 그냥 야무지게 닦네. 폼건을 안에까지 싹 다 뿌려버렸나 보다. 사람이라도 죽였나. 컨셉질이지 뭐.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는데 뭐가 로망이지 대체? 드레스룸? 공감 안 가고요. 영화에선 쉽게 깨지는데 머리로 맥주병 깨기 실제 강도. 오! 오! 러시아 사람이? 와. 깨보려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너무 무식한 방법 아니야? 근데 이거 잘못하고 있네. 이거 그 깨지려면은 스냅을 줘야 되는데 스냅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갖다 박잖아. 저러면 안 깨지지. 스냅을 줘 갖고 이렇게 확 후려쳐야지. 그래야 깨지지. 그 병도 좀 이상하다. 스냅으로 쳐야 돼. 오재원 마약 혐의로 잡히기 전에 인스타에 여기저기 뭐 이렇게 악플 달고 다니는 뭐 모습이라는데? 야구 후배들에게는 강강강. 아. 뭐야? 이것도 뭐야? 여중생이 BMW 외제차를 마구 발로 까버렸다고? 왜? 그걸로 손으로 떼가지고 들고 차더라고요. 그냥 거기까지였으면 했는데 그 뒤로 뭐 30분 있다가 오고 2분 있다가 오고 1분 있다가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가면서 재밌다는 듯이 이렇게 막 리듬 타면서 돌아가면서 발차기는 여자애가 먼저 하고 그걸 따라서 난데. 아, BMW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갖고 그랬다 그러는데? 수리비 1200만원? 당장 그만한 돈이 없다. 죄송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 부모가 줘야 되지 않나?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외벌이다. 돈이 없다. 아. 골 때리네. 자, 안산 봅시다, 안산. 안산! 봅시다.
저번까지 안산이 이제 그 사과문을 안 올렸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만간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야, 올릴 애였으면 진작 올렸겠지. 하겠냐? 이러더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아, 근데 난 뭔가 좀 할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있었는데, 뒤늦은 사과문이 올라왔어. 그 사과문이 뭐냐? 제 언행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점주님, 그리고 뭐, 점주분들, 외식업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 국민분들,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이렇게 실망과 피해를 드리게 될 줄 상상을 못 했습니다. 업체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자 했지만, 대면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 아주 그 추접한 그 좀 십구라예요. 십구라. 이거 아주 십구랍니다. 왜 십구라냐? 왜 이게 십구라냐? 전화로 했어. 전화로. 아니 그러면은 무작정 찾아가요? 대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성의는 보였어야죠. 예? 제가 지금 사과를 할 텐데요. 아이, 저기, 대표님 되시죠? 아, 저 안산인데요. 제가 지금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요. 계시는지 안 계신지 궁금해서요. 언제쯤 계세요? 제가 그때 사과하러 갈게요. 너무 웃기잖아? 그지? 근데 글 내용에는 일정상, 대표님을 대면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업체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자 했지만, 뭐,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일정상 대표님을 대면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이, 어디가 식구라라고 생각하냐? 요 부분이 식구라라고 생각해. 약간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그래도 어떻게든 먼저 연락을 드리고, 제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마음을 표현해보고자 업체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님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요렇게 이제 사과문에다가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한 거야.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자, 이제 내가 왜 어떤 경위에서 이런 그 대한민국의 매국노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글을 올렸는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야. 이제 이거는 안산 선수의 마음의 소리 들어봅시다.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17살 때부터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며 국가대표와 대한민국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안산 선수 약간 그거 있어. 국뽕, 그니까 그 좀 국뽕이 꼭 나쁜 거 아니거든. 근데 일본 저 안산 선수 그 커리어를 보면은 안산 선수 약간 그렇지. 약간 나르시스트적인 그 성향이 좀 있고. 도쿄올림픽 때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 혼성 단체전 금메달. 정말 이때 대박이었지. 근데 이게 이때가 도쿄였다고. 도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스스로 약간 좀 그래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독립투사. 약간 스스로에게 독립투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스스로를 투영했던 것 같아. 스스로. 이미지 부여. 그러지 않고서는 매국 그 일본어를 써져 있는 입간판을 보고 이 대한민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 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스스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오랜 기간 국대를 대표한 선수로서 활동하며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자 하며 노력해왔던 지난 국가대표 활동 당시에는 매 순간에 있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대목들이 나 진짜 국위 선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짜 박수 쳐주고 싶고 선수로서 정말 양궁 선수로서 그 엄청난 업적과 커리어 위상 완전 리스펙트 존중하고 싶고 존경스러워 정말로 이번 일과는 별개로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일본어 써져있는 입간판 보고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고 완전 저격한 거거든 이젠 국대도 아니고 뭐 최근에 뭐 선수로서 이제 좀 뭐 저 뭐야 국대도 뭐 탈락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굳이 그런 선수로서의 어떤 뭐 부진에 대해서 내가 뭐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 스포츠가 그거랑은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국대 선발전 이후 공인으로서의 긴장감을 놓치게 되었다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비하하고자 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 뭐 본인은 그렇다고 하는 거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언행으로 생업에 고군분투하시는 스페셜 나이트의 대표님, 점주님들 그리고 관련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으셨을 피해와 상처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대 운동선수이자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더 성숙해야 함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양궁인이자 체육인 그리고 공인으로서 더욱 성숙한 사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올라왔어요 사과문이. 약간 스스로를 독립투사라고 약간 착각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서는 누가 일본식 그 이자카야 무슨 선술집 요즘 그런 컨셉 얼마나 많아. 맞잖아. 아니 무슨 뭐 일본 카레집 같은 인도 카레집 같은 그 느낌만 봐도 무슨 약간 양탄자 같은 거 좀 이렇게 있고 약간 인도를 상징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것들 막 빛이 돼 있고 막 이러는데 컨셉이란 음식 컨셉들이 막 그런데 뭐 가게 컨셉이 그런데 그럼 거기 가서 뭐라 그럴 거냐고 저 링크는 뭐예요? 어느 야겔러 이번 안산 사태 분석. 내가 봤을 때 사태 분석은 바로 이 사람임. 뭔데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지켜세워주고 자기가 뭔 말을 해도 옳다고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감싸고 도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는데 몇 년 지나서 실력은 실력대로 떨어지는데 야 이게 진짜 이런 그 방식은 너무 뼈아픈 그거야 지금 이분 저기지 새로운 국대지 자기보다 어리고 이쁘고 성격도 좋은 후배 선수까지 생기니 화가 안 나겠냐 그렇게 스트레스랑 화가 쌓이니까 뭘 봐도 안 이겁게 보이는 거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뭐 솔직히 뭐 안산 선수가 래퍼는 아니잖아 래퍼 같은 경우도 뭔가 뭐 디스를 하고 누군가에 대해 뭐 비판을 하고 그러면은 자기 분야에서 뭔가 입증을 하고 자기 분야에서 뭔가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입증을 시키고 나야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그래야 사람들이 메시지를 반박하더라도 메신저를 공격하진 않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산 선수가 선수로서의 그 기량도 떨어지고 이런 시기에 또 안 좋게 매국노 발언으로 인해가지고 메신저까지 공격당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경거망동했다
너무 경거망동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하나 안 입고 온 건 하나 있어. 뭐냐면은 이 일이 있은 지 충분히 나는 그 골든타임을 많이 놓쳤다고 생각해. 골든타임이 뭐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냥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입 싹 씻고 그냥 게시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이만큼 퍼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 게시물을 삭제했을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정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즘은 아무리 기레기 그래도 잘못된 내용을 갖다 전달하면은 정정을 한단 말이야. 정정 기사라도 낸다고. 근데 자기는 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더 발언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게시물만 딱 띡 삭제하고 모른 채 하고 그러고 더 꼴받는 포인트는 이거였다는 거지. 그 이후로 이렇게 또 뭐 여행 다니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어쩔 건데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어? 나 전주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버렸으니까. 이게 더 뭔가 사람들이 꼴받는 포인트였다는 거지. 너무 안, 대처가 너무,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이제 더 뭔가 그냥 역겨운 이제 꼴받는 건 안산의 태도가 꼴받아. 근데 역겨운 거는 안산을 따르는 그 시녀들 때문에 좀 역겨워. 이런 애들 그냥 대가리 꽃받친 애들 얘네들이 진짜 역겨운 것 같아. 나는 다른 것보다도 얘네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실드도 이게 피해 실드라는 게 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실드가 있잖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실드. 그 무명의 덕후인가? 그다 저번 그 안산 선수 이거 소식 다룰 때 내가 들어가서 봤잖아. 미쳤더만. 댓글이 막 300개 넘게 달리고 그랬는데 거기 있는 댓글 중에 정상인 댓글이 단 하나도 없더라고. 점주가 힘들었다. 뭐 자기가 뭔가 매국노 이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조치를 취한 게 SNS로 나는 매국노가 아니고 사실은 이런 컨셉에 이런 그 건물이 있고 이런 그 빌딩이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컨셉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나는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이며 우리 엄마도 이번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다. 나와 함께 가고자 하는 일이었지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화이팅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여기다가 오히려 조롱을 했잖아요. 그 누구도 이 점주에 대한 어떤 그 대변을 안 해줬어. 그 누구도. 그러다가 이제 그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기자가 이거를 물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었어.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이 점주가 댓글을 달았어. 아, 김세희 기자님 감사하다고. 너무 속 시원하다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을 막 맞았어. 모르는 사람들한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돌을 무지하게 맞은 거야. 돌팔매질을. 그러면은 어떻게 있어야 돼? 꿈틀하지 않겠어?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지능이 있는데? 억울하지 않겠어? 아니,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처가 뭐겠어? 나는 그 무명의 덕후나 안산을 이렇게 따르는 그 시녀들한테 궁금한 게 이 사람이 피해자로서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야? 당신들이 허락하는 그 스탠스가 대체 뭐야? 조신하게 그냥 안산 선수한테 저격 쳐맞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냥 안산이 잘못 모르고 그냥 그런 얘기 했나 보다. 뭐 내가 매국노가 아니면 그만이지 뭐. 장사나 잘해야지. 이렇게 있는 게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처야? 말이 안 되잖아.
열받지. 아니 먼저 선빵을 때렸는데 그 선빵을 받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피해자인데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처가 뭘까? 그냥 대놓고 그냥 야 안산 너 미쳤냐? 뭐 매국노? 말 그따위로 해? 국대 아니야? 너 뭔데? 하면서 개 쌍욕해도 난 이건 저기 쌍방도 아니고 적절한 대처 방법 중에도 하나일 수도 있어. 사람 성격마다 다 다르잖아.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난 저렇게 대처해야겠다.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의 방법이 다 다른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굉장히 신사답게 대처했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였잖아. 난 지랄했지. 개지랄했지. 어. 아, 나 같았으면 진짜 바로 그냥 쌍욕 갈겼을 것 같아. 오해하고 있는 부분, 내가 사람들한테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기 위해서 이 정정을 왜 이 사람이 해야 되냐고. 안산이 해야지. 안산이 씌웠는데 프레임을. 매국노 프레임을 안산이 씌웠는데 논란이 되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 그러고 나서 전주 가가지고 전주에서 사진 찍고 올린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개꼴 받는 포인트야 이게. 아니 도쿄올림픽 가갖고 국위선양 야무지게 하고 그랬으면은 진짜 스스로 무슨 독립투사라고 생각을 했을까? 어? 정말 스스로 뭐 정말 그 독립투사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일본어 보고 그렇게 막 발작할 정도면은. 그리고 뭐 안산 선수 뭐 예전에 뭐 TV 프로그램 예능 같은 데 나와가지고 안산 사람들 댓글 모음집 있는데 댓글 인스타 들어가 보니 일식 먹고 자랑하고 일본 여행 가고 자랑한 사진 있음 키키음. 그래 지금 어 저기 인스타 들어가고 일식 먹고 뭐 그게 그러면은 안산 선수 방에 있는 그 뭐 피카츄 뭐 그 뭐 저 인형이랑 뭐 이런 것도 있더만. 어. 그거 어딨니, 랄프야? 이게 타임라인 순으로 나열을 하자면은 인스타 댓글을 일단 막았어. 어. 막고 나중에는 이제 게시물을 삭제를 하고 어. 일단 그 안산 선수가 뭐 선물 받은 그런 일본 어? 문화의 어떤 그 굿즈 같은 거건 뭐가 됐건 그럼 그 선물해준 사람도 매국노야? 자기한테 피카츄 인형 선물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매국노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웃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어? 아니 그건 뭐 굳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래서 참 그 안산 이번 그 논란 때문에 뭔가 이제 그 이 저 안산을 꺾고 어 국대 선발 대신 임시현 선수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뭔가 좀 조명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어 안산 사태 때문에 뭔가 좀 수혜를 받는 듯한 느낌. 예. 봐봐.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대니까. 어? 그, 나도 이때 이거 그 사과문 떴을 때 나도 원래 카페에 댓글 잘 안 다는데 너무 늦게 사과를 한 것도 너무 열받고 사과문의 그 형식도 열받고 알고 보니까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전화를 졸라 했었대. 사과할 의향이 있다. 우리가 사과할 의향이 있다. 받아줄 텐가. 장난하냐? 가가지고 일단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찾아왔다. 그럼 뭐 알바생이 뭐 전화라도 해가지고 뭐 대표한테 뭐 이렇게 연결이라도 해주던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나도 이렇게 했어서 기싸움 존나 하다 글로벌로 욕쳐먹고 뉴스 타니까 이제 와서 늦은 사과 처하는 거 봐라. 자 이제 그 다음 타임라인이야. 이제 안산의 사과문이 떴어. 어 그 다음에 이제 권순호 대표가 도쿄올림픽 기억하세요? 활시에 놓으면서 끝이라고 외치는 오진혁 선수님의 밈. 저도 따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논란 이후 안산 선수님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안산 선수가 출연한 예능들을 보면서 단란한 가족의 모습, 친구분들, 감독님과 어울리는 모습, 그냥 제 또래의 모습, 제 또래 친구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안산 선수님의 인스타그램 속의 안산 선수의 모습은 그냥 뭐 그 나이 또래에 보이는 그냥 그런 정말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자식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뭐 이렇게 악플이 많이 달리나 봐. 친일파의 후손이 운영하는 매국 브랜드가 된 것에 이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대한양궁협회 측과 선수님의 매니지먼트 측에서 직접 만나 사과를 하고 싶다고 몇 차례 연락이 왔어요. 직접 안 한 거야? 한 문장 한 문장 밤새 고민하며 적은 호소 글에도 악성 댓글과 루머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여전히 모든 매장들은 별점 테러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와 회사 측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에 아니 여기랑 여기가 왜 끼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안산은 님 가게 매국노 가게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매국노라고 하자마자 제일 먼저 튀어올라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이 반응이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지금 대부분의 그 안산을 따르는 그 시녀들의 마인드더라고. 아니 권순호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은 매국노 식당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직접 해야 피해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광역 이거 매국 대한민국에 매국노가 많다. 그 말은 광역 도발을 한 거잖아. 뭐라 그랬어? 대한민국에 매국노들 참 많다. 라고 했잖아. 그럼 나 이거 자체가 나는 광역도발이라고 봐. 근데 이 글 쓴 얘는 이 시녀는 이게 딜이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거야. 진짜 네가 딜이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언급당하니까 좋아서 지금 뭔가 어그로 끌려보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진짜 X같은 상상을 하는 거야. 안산이 매국노라고 하자마자 아 내 이야기 하는 거구나 알았던 거예요. 너무 비열하지 않아 이 방식이? 찔렸냐? 찔렸어? 요즘 그 많이 쓰는 그 말이야.
아니 누가 지그집 대문 찍어다가 어? 개 뚱뚱한 페미년이 사는 집이라고 누가 거기다가 이렇게 사진 해가지고 올렸으면은 어? 거기다가 대놓고 열 안 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이 거기다가 긁? 긁? 이러면 기분 어떨 것 같은데. 원래 매국노라고 하면 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본인이 매국노라고 생각하세요? 권순호 대표에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 나 같았으면 그냥 개 쌍욕했을 것 같아. 개 차단박았을 것 같아.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아이디에 간 넣은 남자 중에 정상 못 봄. 굿이잖아, 굿. 갓이 아니고 굿인데요. 오늘부터 굿단 남자 정상 없어. 근데 귀엽다. 얘는 좀 귀여워. 어. 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아주 감정적이야. 아주 감정적인 시녀야. 어, 감정적 시녀. 어린 것 같고 IQ도 좀 낮은 조금 지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어, 이런 수준을 가진 애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쁘거든. 아니 누가 매국노라고 하면은 괜히 찔리세요? 이 말 게을받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화가 가라. 여기서부터는 전투력이 그냥 가라앉을 것 같아. 어. 아 이런 수준의 애들이 달라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골 때리네 진짜. 커뮤니티에 사과한 이후 추측글 키우 등글 간거 있는데 양궁 선수 풍류지 위반하면 해외 대회 갈 때 문제 생긴다더라. 아 그럼 개인의 어떤 처지 때문에 어거지로 사과한 거야? 원래는 사과할 마음이 없었는데? 와 진짜 안산을 지켜달라 불매운동 조짐. 양궁협회에는 1,400건의 민원이 폭주했다고. 아 국가대표 선수를 향한 테러로부터 안산 선수를 지켜. 와 진짜 좆된다. 아니 이거는 그냥 진짜 좀 뭔가 저 그 아니 자 그 아니 선빵은 안산이 했잖아. 아 약간 좀 오사마 빈라덴 그 저 실드 치는 약간 그런 그 저 어 알카에다 이런 새끼들 아니야? 아니 어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 발상의 전환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진짜 골 때린다 진짜. 어? 아니 뭔 IS 대원이야. 아 진짜 이상하네. 아니 무슨 안산 선수를 향한 테러가 뭔데 대체.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홈페이지 응원 메시지. 소리 내지 않으면 우린 또 사과를 강요받게 됩니다. 아래 세 가지 내용 당근 선수를 사과하게 하지 말라. 절대 반응해 주지 말라. 돌을 넣은 비난에 대해 강경하게 선수를 보호해달라. 진짜 씨. 아까 뭔가 페미 관련으로 이런 그 사건 사고가 있으면 내가 웬만하면 그냥 안 다루려고. 왜냐면은 막 속 터지거든. 속 터지고 그냥 1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무슨 생각인지 그냥 뭔가 같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속력이라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거나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걸 알고 있거든. 너무 뻔하거든. 근데 또 한번 이거를 내가 또 보니까 또 열받네. 어. 원래 이제 나는 면역이 생겨갖고 이런 거 보면 아유 그냥 한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또 이거를 이런 거를 진짜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내 눈으로 이제 확인하니까 아 굉장히 그냥 진짜로 골 때리긴 한다. 지켜주세요. 야 진짜 이건 또 뭐야? 매국노 발언에 대해서 안산을 고소했다. 누가? 자영업자 단체 자영업 연대. 뭐 맞불 작전 같은 느낌이긴 하네. 뭔 고소라고 치면 우리 카페에도 뜰라나? 700만 자영업자 분노 불렀다. 안산 매국노 발언 후폭풍. 왜 아니 근데 맞나? 이 자영업자 대표 자영업자 무슨 관계지? 자영업자 연대. 뭐라고 썼는지 보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연대. 자영업자 연대 대표. 아니 뭔가 이 사건에 약간 좀 자영업자 카페에서 이 자영업자 대표 연대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아 원글 좀 찾아볼까? 원글 이성균 발언은 왜 한 거고 뭐야? 카페에서도 반응이 안 좋았대. 자영업자 그 카페에서도 반응이 안 좋았다는데 그 글 좀 갖다 그 글이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아 열받네 이거 어디? 일단은 저거 저 진성호박님이 올리신 게 원글. 아니 잠깐 보자. 아니 이거 좀 중립적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긴 해. 원글 아니잖아. 너가 갖고 온 것도 원글이 아니야, 진성코빠가.
서치가 힘들구만. 뭔 글을 썼는지 좀 궁금한데, 아, 자영업자 카페에서 자영업자 대표라는 사람이 쓴 글이 뭔 글인데 자영업자들한테도 당신이 뭔데 자영업자를 대표한다 그러냐고, 나 반대한다고, 뭔 짓을 하는 건데. 그 글이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맞네. 19일. 안산 선수를 고소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도한 바랑 다르게 자와 우으로 나뉘고 혀로 서로를 헐뜯고 해묵은 패미 논란으로 시끄러운 부분에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이, 가만히 있지. 안산 선수에 대한 마녀상식으로 댓글 작성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는 저희가 바라는 점이 아님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며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이 성숙해서 그렇지 안산 선수의 발언은 과거 광우병 파동과 같이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무분별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에? 광우병이 왜 나와? 광우병? 안산 선수 개인에 대한 피해와 자영업자의 피해 중 우선순위에 이래 경중을 따져 고소를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안산 선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매국노란 표현 작성하실 때 자영업자가 있게 될 피해는 고려해 보셨는지. 아마 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는 안산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익명에 가려진 배달 사장님에 대한 악성 리뷰. 자영업자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강했던 민주노총. 민주노총? 어? 뭐야 이거? 조국처럼 내로남불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사과를 모르는 정치와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고 이성균 배우 왜 나오냐고. 아, 여기 윤석열, 조국, 이성균이 왜 나와? 당신이 뭔데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처럼 행동하면서 나댑니까? 이거 관종이구만. 니꺼나 잘해, 나대지 말고. 내가 봐도 관종 같아. 주워 처먹을 거 없나 해가지고 자기랑 같은 연결고리 있으니까. 아, 이 논란? 자영업 1도 도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야, 진짜 1도 도움 안 되네. 왜 저런 얘기를 왜 쓰는 거야? 오히려 조리돌림이나 졸라 당하겠지.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은 핀트도 못 잡고 온갖 거 다 엮어갖고, 그지? 확대해서 가고 이러면 오히려 역겹지, 보는 사람들은.
안산이 잘못한 거는 맞지만 무슨 윤석열이 나오고 거기 조국이 왜 나오고 거기 이선균이 왜 나와? 이거 이 사람은 뭐 이 이후로 어떻게 했어요? 안산을 둘러싼 갈등, 고소한 자영업 연대 정체가 뭐냐? 오, 속 시원하네. 독골배기 싫네. 가만히 나 있지. 아, 당신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욕하고 난리예요. 제발 그만두세요. 선량한 자영업자들 끌어들이지 마세요. 누굴 위한 고소예요? 그치, 뭔 명분으로 할 거야? 아니, 지가 뭐 저기 그 저 대표 그 매국노라고 욕먹은 그 대표 가게에 무슨 지분이 있어? 뭐 뭐도 없잖아, 솔직한 말로. 근데 왜 나대는 거야? 개 진짜 골 때리네, 진짜. 아이 맞잖아, 그지? 아씨 진짜. 골 때리네, 골 때려. 하여간에 이번에 참 그 논란으로 안산 선수 관련으로 좀 저 시끄러웠는데 사과를 한 타이밍도 저는 이제 골든 타임 이미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으나 뭔가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뭔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길 바라겠고요. 어쨌건 뭐 사과문 올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뭐 둘이 뭔가 사과하고 그런 사진으로 이렇게 악수하는 그런 모습 같은 거는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안산 선수를 이제 따르는 그 이제 수많은 시녀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말로. 그 시녀들은 아직까지도 그 저 자영업자 저 저분한테 매국노라고 욕 먹었던 저 대표 저 사람한테 계속 악플 달고 계속 DM 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전주 사진이라도 안 올렸으면, 그치. 넘어가고, 예, 아무튼 간에. 너무 무색하다. 자기 커리어를 너무 무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예. 거기다가 이제 자기 일이라도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입지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메신저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야. 넘어갑시다. 아, 이거 되게 길게 다뤘네.